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그 진도 나가기 전에 조금만 보충 설명 필요할 것 같아서 25쪽을 가시면요. 25쪽에 80번입니다. 80번. 자, 여기 그 2번이 약간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독성이 제일 강한 물질이 있는데요. 그게 2, 3, 7, 8,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이제 독성이 좀 강하고, 그 다음 강한, 그 다음, 그니까 두 개가 거의 똑같은데요. 예, 얘네가 두 개가 독성이 좀 강합니다. 그치?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좀 다르게 나와 있지. 그치? 2378 TCDD 여야 되는데 PCDD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PCDD 하려면 12378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또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약간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고 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2번이 조금 이상하긴 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답은 변함없이 4번이 맞고요. 2번도 만약에 진짜 이렇게 나왔다면 2번도 답을 확률이 있겠죠. 하여튼 2번도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수정해 드렸습니다. 일단 답은 변함없이 4번으로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 33쪽이요. 33쪽에 32번. 제가 이거 그때 설명만 드리고 그림을 안 그려져서 거기 오늘 나눠드릴 유임을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 필요량 있습니다. 평균 필요량 있고,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 있고, 권장 섭취량.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50% 사람들이 이 정도를 먹어. 평균 필요량. 이거보다 좀 더 많은 게 권장 섭취량입니다. 그리고 상한 섭취량은 이거 이상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충분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밝혀지지 않은 거죠. 정확한 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먹으면 충분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제시했고요. 그때 분명히 연습은 했고 설명도 드렸을 겁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이 설명 드릴 게 어디 있었냐면, 그 37쪽이요. 37쪽에 58번입니다. 58번에 회상법. 이거 답은 변함없이 2번이고요. 그 봤더니 조사 기간 동안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뭐 먹었어요. 이러는데 제가 하루 전날 회식했어요. 그거는 예외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꼭 일상식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3번은 그래서 틀린 거죠. 일상식이 아니어도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일상식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틀린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보충 설명 드렸고요. 자, 우리 원래 이제 갑니다. 진도 나갑니다. 자, 최근 47쪽이고요. 47쪽에 52번입니다. 자, 이거는 R1, R2를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죠?